새아가 더 왔으니 이제 김치 담는 법을 한번 봐야겠구나. 우리 새아가 김치 담는 걸 줄 아니? 어머니 저희가 김치 다 담갔거든요. 네. 이거 맛 좀 한번 보실래요, 어머니? 제가 다 가르쳤어요, 어머니. 오, 그래? 예. 벌써 이렇게 김치를? 그럼 요 김치를 이렇게? 어, 맛있겠다. 아이, 김치가 왜 이렇게 짜? 김치, 김치, 야, 짜, 짜! 2020년 한국대 독일 후반 43분 차들이 공점했습니다. 슈나! 끝났습니다. 차들이 골을 넣어줘야죠. 차들이 골을 넣어! 저 형, 나 여자친구 생겼는데 이 키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알려줘. 야, 그거는 우리 이특이 형이 전문이야. 형 알려줘, 알려줘. 그냥 박사야, 봐. 이게 키스란 말이야. 한 번, 두 번. 그 다음 포인트야. 입안에서 쪽쪽. 요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입안에서 쪽쪽. 그렇지. 보세요. 언제 땐니까 그게? 고등학교 졸업 때 사진인데 예. 이때 한참 이제 머리가 길었었어요. 네, 뭐 근데 뭐 저는 네. 오! 이야! 그때 너 연예인이 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네, 저는 YG에서 13살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와! 이야! 저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건 천명우 씨! 네. 아, 저 가수 B씨인 줄 알았어요. 본인의 각자실 사진을 전 제 기분 얼굴도 다 가지고 있고 선생님에 대한 추억도 있고 네. 네, 저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곡으로 호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세게
센 여자의 캐릭터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갑니다. 채비사! 한마리 이별 이야기를 가지고. 예.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머리가 있는데요. 영화 가발을 찍을 때는 제가 영화를 위해서 삭발을 했었어요. 아,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제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삭발을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욕심을 냈었어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1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랑 정말 죽이 잘 맞았거든요. 조이스가 고급스러워. 잠깐만 죄송합니다. 일단 조이스가 뭐 좀 좀 데려가 웃으세요. 아니 갑자기 부리를 잡으시네. 장르가 갑자기 좀 튄 느낌이. 제가 음악을 잘 맞았는데. 네, 제가 만약에 비유를 하자고 하면 쉽게 그 온 국민의 게임이죠. 온 국민 놀이기구 이제 고스트 오브 만약에 한다고 그렇구나. 하면. 같이 웃자, 같이. 같이 웃자, 저. 자꾸 본인 혼자 웃으시고. 웃지 말아요. 정우성 씨 때문이에요. 정우성 씨. 정우성 씨 해주세요. 저는 저쪽으로 봐요. 아니, MC에게 네. 게스트 얘기하는 거 보지 마라 그러면 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제 마음 아시겠죠? 우리가. 아니, 먹들으세요? 온 국민의 놀이가 고스톱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용어로 얘기하죠. 쪽을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좋았잖아, 대사. 대사가 부피가 쪽! 이러는 거네. 쪽! 쪽! 전문 단어 같습니다. 쪽! 본인이 내고. 이게 다 아시면서. 뒤집어서 이제 그것을. 쪽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 가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친구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이제 이해를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이거를 하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삭발을 했어요. 이제 머리를 일단 삭발하기 전에 긴 머리를 이제 듬성듬성 잘라요. 그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발렌타인 데이였어요. 제가 너무 울컥해서 이제 문자로 보냈어요. 내 두상 너무 예쁜 것 같다고. 만져보지 않을래? 막 이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이거 밝게. 네, 보냈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그 친구 생일이었는데 저한테 연락도 없고 누가 이렇게 있다가 그 무리 중에 제가 아는 분이 계셨는데 전화와서 너는 왜 안 왔냐고. 지금 배우들 다 와 있는데 여자친구 네가 왜 안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끊고 엄청 울었어요. 제 마음은 다짐을 했죠. 아, 너만 안 왔지 내가 또 못 만나겠냐? 너보다 잘난 사람이 더 훨씬 더 많은데 속으로 이제 위안을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한참 만날 시기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인진숙즙을 해주셨어요. 여자친구 참 좋다 그래서 예. 이제 한 봉 두 봉씩 제가 남자친구한테 주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마음 추스리고 이제 제가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에 예.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한테, 전 남자친구한테. 여보세요? 그랬더니 자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딱 그 말만 딱 하고 저는 그 사람을 완전히 정리했어요. 어떤 말을 하셨길래? 미안한데 그 니네 엄마가 해줬던 인진숙즙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어머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뭐라 그랬어? 거기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그러는 거예요. 예. 대뜸 전화해서. 야, 됐으니까 네가 짜다 먹어. 네가 짜다 먹어. 짜다 먹어. 그 너무 어이가 없어서. 새벽 3시에 가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큰일 멍을 이렇게 너무 쓰다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인지수집이 찐하긴 찐했어요. 딴 데보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떠지는 것 같은데 최민수 씨가 머리를 삭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헤어졌을까요? 남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삭발